그래. 6월은 6월 보는 날 오답해 맞나? 네. 30번을 지난번 지난 시간에 급하게 하고 와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했는데 좀 잘 했을 거라 믿고 기백 가져왔죠? 기백. 오랜만에 분간도형 보니까 아마 눈이 킹킹 돌았을 텐데. 수업 한번 나갈 때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나가잖아. 사점이면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두 장 정도씩 이렇게 해외 오도록 하고 답보고 뺏기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오고 또 한번 듣고 나서 안 됐던 거는 풀어보고 답은 그 뒤에 나중에 좀 보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3점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는 개념이 좀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그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파트나 그 확률 통계 파트는 경험치가 낮아 미분적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진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고3 애들이 이제 신경 안 쓰던 파트가 확 들어오거든. 그러니까는 공간도형 공간좌표 또 벡터 확률 통계가 들어갔을 때의 점수가 이제 진짜 우리 수능 점수랑 좀 가까운 점수가 될 것 같고, 이제 9월 모의고사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독학을 통해 공부를 해야 될 놈과 끝까지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애들이 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 결과를 보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학원에 나오는 게 큰 의미 없는 애들도 분명 존재해. 그러니까 9월 정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때 이게 확실하게 갈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벡터 뭐 지금 뭐 몇 번 했냐 그치? 개념 원리 한 번 하고 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이번 기말고사나 여름방학 동안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져왔던 게 6월에 이제 좀 나온 것 같고 9월 점수가 7월보다는 이제 좀 9월 점수가 진짜 이제 자기 수능 점수랑 비슷한 점수가 되겠죠. 내단원 그러니까 국, 영, 수, 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 보통 이제 인서울의 리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위권 대학 중 하위권 대학에 건국대나 이제 동국대나 국민대 정도를 꼽는데 삼국대 정도 커트라인이 보니까 이번에 공대 기준으로 한 350에서 40 사이더라고. 뭐 350. 상준이가 가고 싶어하는 또 좋은 대학은 380 정도를 바라고 있다고. 지금 아, 이 내가 말한 게 100분위 점수야. 나는 380 정도면 한 과목에서 5%씩 깎여야 돼. 즉 2등급 상위권 네 과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 다른 이제 3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2등급 수준으로 꾸준히 4개, 2등급 3개, 3등급 하나 뭐 이렇게 나와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그 아래에도 인서울대학은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보통 서영고, 서성인, 종경외시, 건동, 홍국 뭐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선호하는 대학까지는 한 2등급 조금 떨어지는 것까지 갈 수 있고요. 한 2.5에서 3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그래도 서울에 아슬아슬하게 좀 올 수 있는 커트라인이고 3등급이 오바되면 서울은 좀 힘들고 조금 이제 멀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 3등급, 3.5등급 정도까지가 그래도 국립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그 밑은 이제 큰 의미는 없고 거기서 이제 또 가려가지고 가겠지. 물론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대학교는 아직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잘 모르잖아. 여튼 요번에 보고 나면 이제 결과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게 쉬워지고 있으니까 실수했을 때 타격이 지금 굉장히 크죠. 보면 희건이나 찬우나 경호 같은 경우도 한두 개는 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등급 뭐 컷 나온 거 보면 3등급이잖아. 너네 실력이 수학 3등급 맞으면 안 돼. 수학에서 2 나와야 딴 게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고 수영이가 많이 올라왔어. 아직 뭐 이번 커트라인 보니까는 아슬아슬하게 또 걸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3등급에 다 왔죠.
뭐 수학 B형에서 3등급이면은 서울 찔러볼만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채윤이 아쉬웠지만 뭐 아직 포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남은 기간 이제 벡터 들어가고 공간도형 공간좌표 들어가면서 쭉다리들은 다 떨어져. 그리고 재수생들이 조금 이제 강점을 보이지. 왜냐면은 걔네는 그런 데 투자를 많이 우리보다 했을 거니까. 근데 물론 또 우리가 그것도 밟으면 되죠. 이번에 봐보니까 막상 그렇게 밀리지 않잖아. 견줄만 하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선방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자기 성적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이제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물론 이제 상준이 빼고 나머지 셋은 좀 아쉬워요. 그거보다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아쉽고, 그 아쉬운 거 앞으로 잘 모아가지고 7월이나 이때 좀 더 해봅시다. 자, 여튼 30번이 조금 지난번에 애매했어서 30번만 하고 갈까 하다가 좀 주말에 그래도 너네가 했을 것 같아서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그때 뭉치는 바람에 좀 끝부분이 애매했는데요. 여튼 잘했을 거라 믿고, 또 이번 기말고사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 두 개 또 잘 보고 가봅시다. 기말고사 학교 범위가 다 다르고 우리가 기말고사만 보고 지금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남은 9월 전까지의 어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데 좀 시간을 쓸 거야. 이 기백 뒷부분 3, 4단원이랑 그 다음에 확통 답부분 요런 데를 위주로 좀 많이 푸는 그런 연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하다가 보면 모의고사 여러 번 볼 거고, 그러면서 9월 정도 돼서 우리 반의 진로를 정할 겁니다. 진로 3위를 아 주말에 불금이구나. 불금에 인천에서 또 친한 또 아이들과 이렇게 놀았는데 잘 보이고 싶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나한테 격파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술 먹으면은 그 거리에서 부평역에 있어 한강의 거리가 있는데 지금 사진 거기서 이제 막 뭐야 뭐 사진 올라왔어? 장미꽃도 막 팔아. 이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사는 거야.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리고 야구도 막 하고 사격도 하고 막 농구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러고 놀잖아. 너 농구 못하지? 나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이러고 하잖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승부욕이 자꾸 발동하는 거야. 여자애가 나보다 잘한다니까. 나 그냥 잘하게 생겼네 이렇게 끼끼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너보다 내가 잘하지. 이렇게 된 거야. 했는데 농구를 한번 졌어. 또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가면 아름답게 가면 되는데 근데 한 번 더 하자. 아니 부지부지하게 한 번 더 하자고 해가지고 결국 이겨고 이겼어. 그리고 이제 격파하는데 아 못 깨면 안 되니까 이빨을 꽉 깨면 못 깼거든. 근데 내가 그 격파할 때 이렇게 뛰면은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리에서 깼는데 우연 또 운 좋게 잘 깼어. 근데 깰 때 치기 직전에 그 애들이 표정을 봤나 봐. 뭔가 그 정색한 어떤 그 이 격파만 보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딱 본 거야. 그래서 아 쟤 저거 진짜 진심으로 치네 뭐 이런 걸 이제 걸리는 바람에 계속 얘기하더라고. 아 근데 아까 그 칠 때 우리가 옆에 하는 얘기 못 들었죠. 근데 안 들렸거든. 이 세상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 나와 이 격파 기왓장 이라고 이제 했는데 아이 피곤했어. 지금 뭐 시간이 가고 있다. 150대인가 이제? 50? 60대니 아직? 50. 50대야? 아유 자, 왜 빨리 가? 100이 되면 뭐 해줄 거예요? 100일날 그 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동아리 고3 선배들한테 고2, 고1 애들이 뭘 해줬냐면 여치기라는 전통 행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동그란 역 있죠? 그 갈색 역, 둥근 거, 얇고 자꾸 둥근 역 그거를 말아. 그 시장에 파는 역이 되게 동그랗고 약간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긴 그 역 있어. 그걸 이렇게 둘둘 말아. 그걸 얼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선배 대가리 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 방에, 아, 근데 엿이 그 얼어 있잖아. 되게 강도가 약해. 그래가지고 금방 잘 깨져. 근데 쳐서 잘 깨지면 이제 얘가 대학에 붙는다. 이런 이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어우, 재밌어. 깰 때 재밌어. 깨줄게, 내가. 몽둥이로 깨줄게. 몽둥이는 머리든 뭐든 깨지겠지.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는 선후배끼리 모여서 101주를 사줬는데 또 학원 선생님이니까 101주를 매겨줄 수는 없고. 어? 괜찮은데? 왜요? 아니, 전화와, 엄마. 엄마가 매기야. 양천 경찰서에서 전화와. 적당히 마시고 가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명 정도. 제목도 되게 희한하잖아. 잡범이야 나는 그러면. 뭐 살인 뭐 폭행 이것도 아니고 잡범이야. 미성년 음주 뭐 이상한 죄명이 있을 거 아니야. 안 되고. 다른 애들도 얘기했겠지만 1월 1일이 딱 지나는 순간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물론 이제 그때 너네 놀느라 바쁠 거야. 막 남친은 막 오빠들 만나고 막 장난 아니겠지. 머리 막 금발로 해가지고 막 맨날 뽕대 전봇대 붙잡고 있겠지. 맨날 뭐 이러고 있겠지. 맨날 이러고 있겠지. 소도 아니고 뭐 이러고 있을 거야. 자기가 뭐 확인하고. 대세기. 그때 생각이 나면 다 먹어봐. 내가 그 아니 이건 왜 너가 얘기해? 왜 너가 대답해?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1월 1일 0시 되는 순간 바로 전화하는. 요새는 소주밖에 안 먹기 때문에 맥주. 처음 맥주 먹어요. 오지 마. 양주 나가도 돼. 양주. 근데 양주 먹으면 있잖아. 너네 양주 처음 먹으면 먹어보고 얘기해 나중에. 먹어봤는데. 후회할 거야. 어때? 너네는 양주를 많이 안 먹어봤잖아. 예를 들어 소주나 맥주는 이제 수능 보면은 또 그 전부터 양아치 같은 애들은 또 맨날 마셔. 그럼 자기 주량이 어느 정도 다 감이 오거든. 양주는 잘 안 와. 나도 아직은 양주에 대한 감은 없어. 그래서 얼만큼 먹었을 때 이게 오나 이게 아직 확신이 좀 없어. 근데 지금 나 한 양주는 한 사실 한 병 정도 보거든. 한 병 정도 보면 양주는 가. 근데 물론 큰 거 500ml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나중에 100일 그럼 같이 뭐 외식이나 한번 하죠. 그죠? 아니 왜 오 그랬어? 얘기하고 있잖아. 나도 오 이랬어. 맛있더라. 봅시다. 양주 말고 와인빵을 그것도 와이파는 네 여친이랑가 소주 남자끼리 있는데 무슨 와이파? 다같이 어? 다같이 안 당보다 강제로 와이파는 애인이랑 나도 안 가. 애인 나도 안 가 여자라 그냥 주로 느낌 맛있다. 나도 안 가는데 무슨 우리도 상황 보려고 아, 뭐 요래 생겼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나보고 오아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이 A고 여기 있는 점이 O고 여기 있는 점이 B인데 얘네끼리 이었을 때 가운데 있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구하래. 됐나? 자, 일단 우리 공간도형도 오랜만에 보니까 익숙치 않죠 또. 공간도형에서 우리가 다루는 도형의 종류는 뭐가 있냐? 점, 선, 점, 선, 면, 크게 9까지 이 정도야. 그래서 점과 선과 면과 물론 이제 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 점이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죠. 점, 선, 면, 9가 만나거나 뭐 어떻게 붙어 있거나 뭐 어떤 위치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걸 구해라라는 게 보통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각이나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되겠죠. 물론 부피는 이제 넓이의 확장인데 각이나 길이나 넓이 물론 이제 길이 구해야 넓이도 구하는 거잖아. 어떤 길이라든지 어떤 각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근데 주어진 걸 갖고 길이나 각을 구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도형이 뭐죠? 삼각형.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는 항상 문제에서 뭔가를 구하래. 어떤 각을 구하래. 그럼 그 각을 포함하고 있는 뭘 찾죠? 삼각형을 찾거나 뭐 이런 느낌이죠. 또는 구하라는 그 길이를 갖고 그 길이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을 찾는 이런 게 이제 공간도형 문제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보고 구하라는 게 이 노란 선분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도인데 얘네가 지금 평면에 위치한 게 아니라 곡선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노란 두 개가 이루는 각을 평면화시키기 위해 나머지 두 개를 연결하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요 노란 선분과 빨간 선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구해서 가운데 있는 요 각도를 찾는 게 내가 할 일이네. 맞죠? 네. 자, 그리고 거기 나와있는 애가 정육면체고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2와 3이라고 나와있어. 맞지? 네.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이면 우리 중3 때 이걸 배웠잖아. 그렇죠? 요 노란 길이 얼마? 2루트 3. 요게 2루트 3.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거는 3루트 3. 얘가 3루트 3입니다. 그럼 잘 봐.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빨간 길이만 있으면 끝나죠. 예. 그러면 뭐 쓰면 돼? J 코사인 법칙. 그 삼각형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두 개죠. J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근데 보통 이게 되면 걔도 돼. 맞지? 왜냐면은 미지수를 구하는 방식이면 둘 다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쉬운 방식을 잘 찾아야겠지. 그 미지수들이 대변 대각 관계로 놓여져 있는지 이게 보통 사인으로 가죠. 그리고 코사인으로 갈 때는 세 변을 알고 각을 모를 때 또는 각 하나를 똑같은 소리네. 두 변과 각 하나를 알고 있는데 대변을 구해야 될 때 뭐 이럴 때 보통 그 코사인을 쓰죠. 물론 꼭 대변일 필요는 없지만 여튼 이제 그 문제는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좀 감은 올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빨간 길이를 구하는 게 뭐 어렵진 않죠. 이거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 뒤쪽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보조선이 그어져 있는데 내가 빨간 애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저 빨간 선분이 들어간 삼각형을 하나 찾아야겠지. 그치? 그리고 그 빨간 삼각형은 어떻게 찾으면 되나? 요만큼 내려오고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이으면 요거 직각삼각형 되죠? 네. 됐나? 네. 이 노란 선분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예. 작은 정육면체와 큰 정육면체의 그 레벨 차이겠죠? 네. 그 높이 차이지. 그러니까 요 노란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예.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녹색 길이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빨간 그 길이를 밑바닥으로 내린 정사형이랑 같죠? 이게 됐나? 그래가지고 요 길이랑 요 빨간 길이에 해당하는 요 정사형을 지금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네. 예, 됐나? 예. 그럼 녹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공간도형 문제 풀 때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논리는 요 정도야. 첫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각이나 길이가 있을 때 그 각이나 길이가 포함된 뭘 찾는다? 삼각형을 찾고 그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림이 보통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그 그림을 평면화시켜서 볼 것. 평면화시켜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보는 각도를 다르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원부를 옆에서 보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고 위나 아래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걔를 보는 각도를 좀 바꿔서 평면화시켜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에서 볼 것. 물론 이제 그 한 방향에서 볼 때는 그 정사형을 찾을 때 보통 그런 걸 많이 쓰지. 그 다음에 그림이 여러 개 있어. 삼각형에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애만 떼와서 옆에다가 다시 보고 그리는 거. 요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아. 알겠지? 네. 난 녹색 길이를 보기 위해. 녹색 길이가 빨간 거에 정사형이라며? 네. 그래가지고 난 얘를 위에서 볼 거야. 그러면 위에서 보면 요거 네모 두 개만 보이겠죠? 네. 네모 너무 수학적이지 않다. 정사각형 두 개만 보이겠지, 그치? 네. 노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있어. 아.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인데 요 점이 누구시냐면 요 점이야. 그리고 요 점이 누구시냐면 요 점이야. 그쵸? 네. 그 다음 녹색 길이, 즉 빨간 거의 정사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이렇게 이은 길이와 같겠죠? 네. 됐니? 네. 자, 그럼 요 윗변이 얼마고? 오. 요 높이가 얼마니까? 예. 1이니까 얘는 얼마? 루트 26. 루트 26이겠죠, 녹색이.
루트 26이랑 1이니까는 빨간 길이는 얼마? 3루트 4. 루트 27이니까는 3루트 3이겠지. 그러면 노란 거 두 개랑 빨간 거를 구했으니 이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코사인 법칙 당연히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네. 가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2 좋지만 코사인 세타를 이항시킨 것도 알고 있는 게 편해. 네. 그거 한번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자, 코사인 세타는 2BC분의 2, 그치? 네. 그러면 2 곱하기 노란 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네. 2루트 3 곱하기 3루트 3분의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그 대변이 A죠. A제곱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12, 노란 거 제곱하면 27, 그리고 빨간 거 제곱하면 27 되겠네요. 자, 분모 보시면 4 곱하기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네, 그치? 네. 36분의 12니까 답은 3분의, 3분의 1 써주면 되겠지. 됐나? 네. 자, 그럼 뭐 2점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그 2점은 아니야.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수학이 80점일 때라 그 2점인 게 우리가 아는 3점이랑 똑같은 수준일 때니까 알고 있도록 하시고. 자, 답은 뭐 구했고요. 다음 2번 갑시다. 자, 2번은 이제 뭐 그냥 풀손에 있지만 3수선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수선의 정리 는 답지 보고 대충 푸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럼 문제 풀 때 뭐 써먹잖아. 그게 뭐야? 3수선의 정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니? 어떤 면과 어떤 면 또는 어떤 면과 어떤 선이 수직이면 옆에 있는 것도 다 수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예를 들어, 근데 이렇게 되죠. 한 직선이 한 면과 수직이야. 그러면 뭘 알아야 돼? 그 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근데 모든 직선일 필요가 없죠. 몇 개만 하면 돼? 두 개. 두 개랑만 수직이면 그 위에 있는 거랑 다 수직이다 하잖아? 네. 맞지? 예를 들어 이 면에 내가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댔단 말이야, 얘를, 그치? 그럼 얘랑 지금 이 벽면은 수직은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라인이랑은 수직일 수 있죠. 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직선이랑도 또 수직이게, 그러니까 다른 직선이라는 거는 얘랑 같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가 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직선은 평행이동돼가지고 겹치면 다 똑같은 놈으로 취급하는 거지. 네. 평행이동된다는 거는 그 어떤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표현할게. 가리키는 방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애랑 이 다리 두 개는 이제 우리가 볼 땐 같은 직선인 거죠. 어떻게 보면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애니까. 그 다음에 면 갖고 얘기해도 좀 헷갈리는 게 면은 이렇게 책상처럼 누런 애가 아니죠. 면은 끝없이 퍼지는 애야. 그래가지고 야, 이 책상처럼 생긴 면이랑 이 A4처럼 생긴 면이랑 만나면 뭐가 생겨? 그럴 때 점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치? 네. 왜? 얘는 계속 퍼지고 있는 애고 얘도 마찬가지니까. 그래가지고 면이랑 면은 만나면 그러면 뭘 만들게 돼 있어? 선을 만들게 돼 있죠. 뭐 이런 거. 직선이 된다.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 쉽죠. 점 두 개 뭐 이런 거. 직선의 면의 결정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걔네가 수직하려면 무슨 표현이 필요한가라든지 이런 게 되게 기초 부분에 나오잖아. 근데 이런 거를 약간 무시하면 안 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 아마 얘랑 왜 수직이야? 라든지 얘는 왜 60도야? 라든지 이런 게 이해 안 가는 게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고 아 이래가지고 얘도 수직이구나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거든,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거를 갖고 이제 제일 먼저 좀 연습시키는 게 3수선의 정리지. 3수선의 정리가 결국 뭐냐?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이거 직각, 이거 직각이면 이것도 직각 그러지 말고 보자. 3수선의 정리를 얘기할 때는 보통 여기 이렇게 선 하나가 등장하죠. 요거래 여기 닿게요. 요거래 요거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야지. 자, 첫 번째 여기서 수선 내릴게. 네. 바닥까지도 수선이야. 예. 그리고 얘를 요 직선의
수직인 선을 하나 이렇게 내리네. 됐나? 네. 맞죠? 그럼 잘 봐. 이 직선은, 이 직선이라는 건 밑에 여기 붙어있던 이 직선 말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칠해야겠다. 노란색. 직선이 휘어진 게 아니야. 많이 비뚤어진 거야. 자, 이 노란 직선은 잘 봐. 1번 직선과 수직이죠. 예. 그리고 평행이동하면 2번 직선과도 수직이죠. 그러므로 1번과 2번을 포함, 그리고 직선 두 개가 있으면 뭘 결정하니까? 면. 그치. 그 같은 직선이 아니면 두 직선은 면을 결정하잖아. 네. 그래서 이 노란에는 하얀 선 두 개가 포함된 뭐와? 면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게 3수선의 정리죠. 네. 맞지? 이거 수직, 이거 수직이면 이거 수직이 아닌 거야. 그거 이거지 마. 알겠죠? 몰라. 문제 나오면 모르잖아. 뭐가 뭔지. 그래서 하얀 거 두 개가 노란 거랑 수직이란 말이지. 왜냐면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랑 얘도 수직일 테니까. 되죠? 네. 그래가지고 노란 건 하얀 거 두 개가 포함된 면과 수직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노란, 하얀 거 두 개가 있는 면은 얘네 둘을 이은 빨간에는 하얀 거 두 개가 있는 면에 포함되는 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 거랑 노란 거도 뭐다? 수직. 네. 그게 3수선의 정리죠. 됐니? 네.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 여기서 내가 이 선을 수선을 마찬가지로 또 내렸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노란 거에다 수선을 내렸어. 수선의 위, 그 빨간 게 위치가 세 개야. 그러니까 그 세 개라서 그 모양이 보통 세 개입니다. 그럼 보자. 노란 건 요 하얀 선분이랑 수직이네. 네. 그리고 노란 걸 평행이동하면 얘랑도 수직이네요. 네. 그래서 노란에는 하얀 거 두 개가 있는 면과 뭐다? 수직. 그래,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있는 평면 위에 얘도 있거든. 그래서 빨간 거랑 노란 것도 당연히 뭐다? 수직. 그래, 그게 3수선의 정리야. 알겠죠? 하나 더. 이번에 빨간 게 요 높이가 될 수 있죠. 자, 이번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또 수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수직인 애를 이렇게 그었어. 그럼 봐봐. 노란 직선은, 자, 선분은 이 하얀 두 놈과 뭐 하고 있어? 수직. 그래,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죠.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선분 모두와 뭐 한다? 수직. 수직이다. 됐니?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뭐 근데 요건 이제 조금 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이 아닌 선을 내리잖아. 수선이 아닌 선을 내리잖아. 그러면 요 빨간 애랑 노란 애 수직이야 안 수직이야? 수직이죠. 왜냐면은 하얀 거 두 개 위에 그 얘네가 포함된 면에 있는 애거든.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거가 요 면과 수직이지는 않지. 노란 직선이랑 수직인 거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면의 수직. 면의 수직인 선분을 내리면 걔는 어디 위에 있어야만 해? 당연히 이 하얀 선분 위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됐나? 그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이 하얀 선분이 더 이렇게 직선처럼 연장돼 있다고 치면 뒤로 더 이렇게 뽑아간 이런 빨간 애들도 전부 다 노란 선과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직. 수직인 거야. 됐니? 그럼 실제로 얘는 그 3수선의 정리라는 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엄청 중요한 그림은 아니겠죠. 세 개 중에는 보통 얘나 얘가 나오는 거지. 됐나?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3수선의 정리라는 거에서 중요한 건 특정 선분 두 개가 수직인데 왜 수직이냐는 논리를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수직, 이거 수직이면 이것도 수직이라고 외우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입문 문제에는 문제에 안 나오니까. 알겠지? 에이... 2번 볼게. 그래가지고 2번에서 뭐라고 돼있냐? 3수선의 정리 같은 그림이 누가 봐도 그거 같은 그림이 일단 나와는 있어. 근데 물론 3수선의 정리는 모르고 풀어도 풀죠. 그냥 왜냐면 얘는 그 내렸을 때 얘랑 얘랑 직각 그린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보조선 긋다 보면 직각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에서는 못 풀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논리를 갖고 푸는 거니까 한번 잘 봐봅시다. 자, 여기 P라는 점이 있고요. P에서 수선 내린 게 H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대. 맞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게 작년 수능이네요. 요 직선을 지금 L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평면이 알파고요. 아, 저 누구의 승률이야? 그 다음에 내 기억에 이거 작년에 우리 풀었던 것 같긴 하지만 할게요. A, B와 P, A 그리고 P, B가 같다. A, B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요길이거든. 맞지? 네. 그 다음에 P, A라고 돼 있는 거랑 P, B라고 돼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네. 네. 그럼 빨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얘가 이제 길이 6자리 정삼각형이다라고 돼 있는 거야. 맞죠? 네.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빨간 애를 위에서 보면 있잖아, 이렇게 생긴 정사형이 밑에 보이겠죠? 네. 그럼 저 노란 애는 무슨 삼각형이겠어?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그치? 됐나? 알고 있죠? 지금 삼수선의 정리랑 관계없이 간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삼수선의 정리를 쓰자면 빨간 게 무슨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걔는 정삼각형에서의 수선은 뭘 의미해? 밑변을 수직이등분하는 애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가 수선된단 말이야. 그러면 P에서 여기에 그은 이 녹색 놈과 P에서 면에 그은 요 하얀 놈은 빨간 건데 이렇게 생긴 L과 뭐 하니까 수직. 그러니까는 녹색과 흰색이 포함된 면은 L과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요 녹색 끝과 H를 이어가지고 알록달록한데 아주 그냥 요 파란 선분을 만들면 파란 선분도 L과 뭐 하는 거? 수직. 그거를 이제 삼수선의 정리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뭐 필요 있냐? 원래 이 문제 풀 때 몰라도 되죠? 왜냐면 이 빨간 애를 내가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위에서 보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리고 밑변과 옆변 두 개 중에 누가 더 짧아 보여? 그래, 그리고 얘네 둘이 당연히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에 그은 건 수선이고 수직 이등분 되는 애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그거를 삼수선의 정리라는 거에 갖다 붙인 것 뿐이죠. 문제도 구하라는 건 뭔가? H와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파란 거 구하는 거네. 맞지? 그러면 일단 봅시다. 얘가 6이기 때문에 녹색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정삼각형의 뭐죠? 높이. 높이니까는 2분의 루트 3 A죠? 네. 그럼 2분의 루트 3에 6 곱하면 3 루트 3이네. 그래가지고 녹색 길이가 3 루트 3.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pH가 4라고 나와있죠. 이거 모르면 못 풀잖아, 그치? 네. 하얀 길이가 4라고 나와있으니 파란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27에서 16 빼니까 11. 11이죠. 그래서 파란 길이가 얼마다? 루트 11. 11이다라고 구할 수 있네. 됐니? 자, 문제는 별거 아니지만 왜 제가 삼수선의 정리냐라는 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볼만한 거는 맞는 것 같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삼수선 몰라도 맞추고. 웰스. 여기서 빨리 넘어가야 돼. 웰스 걸리면 다 원빈 죽는 거야. 안 죽어. 벌써부터 죽을 생각. 빨리 죽고 원빈 나들로 태어날 거야. 아, 말도 안 돼. 엄마가 있나요? 걔네는 다, 모든 여자가 그렇게 생긴 줄 알 거 아니야. 모든 남자가 이렇게 생겨. 와. 결혼 못한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생긴 분이 결혼해서 여자들 잘생긴. 확률이 많이 올라가겠지. 잘생긴. 자, 보자. 한번. 자, 3번. 은근히 어려운 문제인데 종이접기 문제 우리 많이 사실 좀 봤거든. 근데 그 전에 보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림 좀 그려놓고. 자,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엉덩이 같은 게 있고요. 엉덩이 검지를 이렇게 지금 그
그래. 접는데 그러니까 A, E, 그다음에 B, C, D, E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이렇게 접어 넘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접어 넘긴 그림을 보면 요런 식으로 접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접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쟤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A, B, 그 다음에 여기 B, D, 그리고 B가 아, 아이고 여기 D죠? 미안. 여기 D, 그리고 요게 B죠? B, 그 다음에 여기 F, 그리고 뭐냐 저게? C죠? 왜 5초로 했지? 요게 C, 이렇게 된 거지. 됐나? 네.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접어서 이런 형태로 만든 거야, 그치? 일단 뭐 공간도 여기니까 참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냐면 그 직사각형의 가로는 9, 그 다음 세로는 3이라고 줬으므로 일단 길이를 알고 있어요. 이거 3, 그 다음 이거 9.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AB 위에 점 2와 이거 됐고요. 점 B의 정사형이 D다. 거기가 핵심이네. 네. 점 B의 정사형이 D다라는 거는 B랑 D가 일직선 사이에 있는 거죠. 뭔 소리야? D에서 위로 수선을 올리면 그 올라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 B야. 여기 위에 바로 B가 있다. 그 소리네. 맞지? 그래서 내가 B랑 D를 이렇게 이은 요 노란 선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이 면이랑 아예 수직인 그런 선인 거야. 맞아? 네. 그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이쪽 종이를 일단 잘라볼게. 그리고 필요한 것만 찍을게. B가 여기 찍혀있다는 소리지 지금. 이렇게 됐나? 네. 맞지? 네. 저런 그림인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문제를 일단 구하라는 게 뭔지 한번 살짝 보자. A, E가 3이라는 것도 알려줬네요. 요게 3, 요게 6,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치? 네. 자, 근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네. 두 평면이란 뭐니? 어디 갔어? 이 바닥에 있는 놈과 접혀 올라간 놈이 이루는 각이야. 됐나? 네. 자, 그럼 이건 이면각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네. 자, 이면각 정의가 뭐지?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선분이 또는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됐나? 네. 이면각은 두 개의 종류로 푼다. 첫 번째, 정의에 맞춰서 교선의 수직인 직선 두 개로 삼각형 만들어 풀기. 네. 잘 나와. 왜? 이면각은 뭐 풀 때 엄청 잘 활용이 돼? 정사형 문제 풀 때 엄청 활용이 되죠? 네. 됐나? 정사형 구할 때 쓰이는 각도가 이면각이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면각 문제는 어떻게 나와? 정사형을 통해 구하게 나오던지 정의에 맞춰서 구하게 나오던지 중에 하나야. 알겠나? 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정사형, 미안 이면각 문제를 풀 때 마치 타원이나 이런 2차 곱선 문제를 풀 때 내가 맨날 묻잖아. 이거 정의야 접선이야? 라고 묻는 것처럼 이면각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거 정의냐 정사형이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 이거 정의로 푸는 게 편할까? 정사형으로 푸는 게 편할까? 정사형. 정사형으로 푸는 게 편하죠. 맞니? 네.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뭔 소리야? 이 지금 EF가 교선이란 말이야. 네. 근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구하기가 좀 이거 그림이 애매하잖아. 사다리 꼴러가 있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보단 정사형적인 느낌이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에서 완성하고 싶은 보조선은 누구겠어? B에서 F로 이은 거. 이거랑 이거겠죠. 됐니? 네. 물론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그고 저 위쪽에 있는 요만큼을 잘라낸 그림이 이건 거지. 네. 됐나? 그래서 요 노란 부분의 넓이와 이 노란 거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게 편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의 일단 뭐야 진단이지. 됐나? 진단 콜. 네. 일단 구합시다.
자, 그럼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보자. 평면화 시켜서 보기 위해 1번 그림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빨간 넓이는 누구냐면 이거야. 맞지? 네. 노란 넓이는 누구야? 이거야. 맞아? 네.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할 건데 봐봐. 노란 넓이 알아 몰라? 아, 알아요. 여기서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노란 넓이 밑변이 6이고 높이가 얼마니까? 3. 9. 끝났지? 네. 문제는 빨간 넓이네. 빨간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높이 나와 있니? 네. 누구만 알면 돼? 밑변. 그래,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걸 정하는 거야. 막 보조선 그냥 이것저것 그어내면서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구나 라는 거를 알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됐니? 네. 물론 이 고작 이 3점이지. 네. 이 3점짜리 문제 풀면서, 근데 물론 얘는 3점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거야 원래. 이 3점짜리 문제 풀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간도형 문제를 대하는 이제 우리의 자세를 지금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왜 얘를 X로 놓는지 이해됐죠? 네. 지금 요 두 개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니까. 예. 그럼 X로 놨기 때문에 일단 미지수를 한번 슬 잡아봅시다. 얘가 X면 요 길이는 뭐가 되죠? 9X. 얘는 이제 빨간 거니까 빨간 거를 쓸게. 9-X가 되겠네. 네. 됐나? 그 다음에 그러면 보자 정사형 뭐 없나? 저 밑에 그림에서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 보자 그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일단 얘를 9-X로 놓고 이렇게 미지수를 여러 개 잡았단 말이야, 그치? 네. 그리고 요 그림을 봤더니 지금 9마이 요 X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요 윗변이 요게 X인 거죠. 네. 요게 X인 거고 그 다음에 쟤는 안 나와 있나? 3. 할 수 있어야죠. 일단 뭐 당장 숫자로 나오진 않으니까는 요거 내가 구해야 돼. 요 노란 길이 요거 필요하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제 곁까지 이런 길이들을 좀 구해야겠네. 그럼 요걸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CF의 길이를 지금 얼마라고 잡은 거야? 9-X. 여기를 9-X라고 잡은 거고 BC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3이. 그럼 요 노란 요 길이, 즉 요 길이 맞죠? 그게 네. 요 길이죠? 네. 맞나? 네. 요 길이지, 그치? 네. 요 길이를 내가 지금 표현할 수는 있네. 구할 수는 없지만. 맞나? 그럼 루트 이거저거 플러스 이거저거이라고 저거 표현할 수는 있죠? 네. 그럼 표현만 합시다. 요 길이가 그럼 어떻게 돼?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8x에 81에 9니까는 플러스 90 되겠네. 네.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요 길이를 지금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D2를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네. D2. 그치, 얘 아니까. 네. 3, 3이, 아유, 그거 보는 게 좋겠다. 자, 얘가 3이고 얘가 3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가 돼? 3루트 2. 3루트 2겠네요, 그쵸? 네. 얘가 3루트 2야. 그럼 지금 이 3루트 2가 지금 요게 지금 3루트 2라는 소리네. 네. 됐나? 그 다음에. 네. 요 6이니까. 요게,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랑 같죠? 네. 그럼 얘가 6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하얀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6이게 36이고요. V18이니까 요거도 3루트 2네. 네. 그래가지고 요 높이도 3루트 2라고 지금 구한 거야, 그치? 네. 높이가 3루트 2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거랑 요거로 피타고라스 할 수 있지? 네. 그림집에다가 다시 한번 옮겨가지고 그려주면 여기서 이 3루트 2짜리 그림과 요 밑에 빨간 거 이게 지금 내가 구하려는 X죠? 그리고 이게 구했던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 요 노란 길이가 지금 9가 아니고 이상한 길이 같은 거야, 그치? 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써보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0이니까 얘 가지고 지금 피타고라스가 될 것 같네, 느낌이. 네. 그쵸? 그럼 양변 제곱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8은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0이니까 지우고 넘기면 18x가 70이죠?
넘기면 엎어지면 X는 4 나오네, 그치? 네. 그럼 X가 4면은 뭐 끝난 거잖아. 네. 맞죠? 그럼 빨간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 4, 3, 10이니까 6이네. 맞나? 네. 그러면 저 밑면에 해당하는 넓이가 S세타라고 하면 S세타는 6인 거고요. 그 다음 위 넓이로 해당되는 저 S는 얼마였냐? 6, 3, 18이니까 9겠네. 됐나? 네. 그러면은 위에 거 근에 밑에 거가 코사인 세타죠?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은 지금 빛이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떼는 거지. 네. 이 방향에 따라 세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 위에 거 밑에 거라고 그냥 그림을 보고 우리가 느끼면 돼. 그러면 노란 거 분의 빨간 거니까 9분의 6이 뭐가 되는 거야? 네. 코사인 세타가 9분의 6이 되니까 이 3분의 2겠네. 됐나? 좀 쳤다가 3분의 2, 60 곱하면 40 되겠죠, 그쵸? 쳤다, 이어서 이건 3분의 2 여기 교문제 있어. 이거 내가 먹어줄게. 빨리 그거 해줘. 예약 문자. 앞머리 자르라고. 11시. 아, 11시 10분. 내일 아니면 오늘 밤? 아, 왜 집에서 자르지? 쌤, 저도 또 물어볼게요. 그거 나요? 아, 근데 그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왜 안 가요? 저 이름 뭐야? 크게 뭐. 아. 뭐지? 뭐. 우리 하면서 지금 안 하면 뭐 포인트 사주고 따주는 거 있지 않냐, 그런 거. 아, 그. 학원 포인트 말하는 거지. 네. 있죠. 있지. 그만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포인트가 안 쌓인대요. 근데, 아니야. 나. 3월. 4월은 계속 했어. 저 안 주죠. 너 아니야? 그게 한 명 한 명을 주는 게 아니라 반 전체를 주는 거야. 5월은 내가 안 한 거 같아요. 지금 이때가 잘못 받았어요. 그래. 이게 오늘 그거야. 약간 다른데? 아니요. 그래. 아니요. 내가 6월달에는 너 확실하게 얘기해. 너 어떻게 직원이 있어? 너 안 직원 있어. 자, 4번. 자, 평면 알파 위에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다, 그렇지? 평면 알파 위에 자, 평면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90도 점이 있고 BC가 6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평면 알파 위에 있네, 그렇죠? 네. 그럼 걔를 대충 형상화 시키면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치자고. 그럼 요 점이 지금 A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BC가 지금 문제에서 빗변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네. 빗변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얼마겠어? 3루트 2. 3루트 2가 돼야겠죠, 그렇죠? 얘는 네. 그 거고. 자, 그랬을 때 평면 알파 밖에 한 점 P에서라고 했어, 그치? 네. 그럼 P라는 건 위에다 대충 찍으라는 소리야, 그쵸? 근데 그 P에서 알파까지 내린 수선이 A라고 그러네, 그쵸? 수선의 발이. 그럼 P라는 점은 요 A의 연장선 위에다가 딱 찍어야겠죠, 요 P. 그리고 여기서 내리면 딱 A랑 만난다. 지금 요런 소리지. 네. 맞나? 자, 그랬을 때 P에서 BC까지의 거리를 나한테 구해달라고 했네요. 맞나? 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옆에 있는 2번 문제와 완전히 유사한 문제지. 네. 아까는 뭘 줬어? PB와 PC를 연결한 PBC가 정삼각형이어서 정사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풀 수 있었단 말이지. 물론 삼수선의 정리도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이 문제는 밑에 그려진 애가 이등변이라고 줬으니까 결국 거꾸로 말해준 거랑 똑같죠. 네. 얘도 뭐 삼수선의 정리로 한번 해보자면 P에서 BC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P에서 BC의 수선을 나보고 그으라는 거거든? 네. 맞나? 그럼 P에서 내가 BC의 수선을 그으면 그게 어떤 점인진 몰라. BC의 중점이 물론 이등변이니까는 중점이겠지만 모른다 치자. 자, 그랬을 때
빨간 애랑 노란 애가 BC라는 애랑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얘네를 이은 요 하얀 놈도 얘네 둘이랑 수직이겠죠. 네. 서로 다 수직인 이런 게 삼수선의 정리라는 소리잖아. 네. 맞나? 근데 ABC에서 A땡 요 얘를 뭐 Q라고 할까요? Q라고 할게. AQ가 지금 수선이거든. 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은 밑변을 이등분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수선의 정리를 몰라도 풀 수는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튼 뭐 계산만 합시다. 빨간 거 나보고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노란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4라고 돼 있네, 그렇죠? 얘가 4. 그 다음에 하얀 길이는 요게 3루트이면 얘는 얼마겠어? 3. 그쵸, 이거 하얀 길이는 3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3, 4니까 빨간 건 요. 5번. 자, 정육면체가 있다, 그쵸?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있는데 정육면체에서 그러면 그렇게 생긴 사면체를 그렸을 때 어떤 각도를 물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 그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한 변의 길이를 내 멋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 문제죠. 1로 놓든 뭐 A라고 놓든 뭐 3으로 놓든 우리 편한 대로 놓으면 돼. 네. 자, 정육면체 또 한번 4. 소녀시대 노래 중에 키싱류라고 하니? 아, 언제 좀 발을 맞추며 걷고. 발을 맞추며 걷고. 올라? 사탕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와. 어쨌든 강시? 그 중간 중간에 사근사근이라는 가사가 있거든. 사근사근. 아, 보자. 정육면체인데. 아. 거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노란 애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네. 그럼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 사각뿔이라고 부르지. 사면체랑 사각뿔 이런 거 잘 구분해야겠죠? 예. 뿔, 대 이런 것도 알지? 네. 뿔을 위에를 쳐낸 게 뿔, 대죠? 예. 목을 쳐낸 게 뿔, 대죠? 어쨌든 이런 느낌. 그러면 얘는 사실 굉장히 왜곡이 돼 있는 그림이죠? 네. 얘를 갖다가 옆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야? 저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어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요쪽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되게 평범한 사각뿔처럼 생겼잖아. 근데 지금 저쪽이 어떻게 생긴 거야? 90도짜리가 되어 있는 거죠? 되나? 원래 아 드디어 그림을 이해했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원래. 네. 되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공간 도형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 있고 어려워. 그러니까는 이게 나도 사실은 뭐 그 샤갈이나 뭐 이런 뭐 만에 이런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화가 아무것도 모르죠. 피카소는 아니? 이과예요. 피카소랑 샤갈 몰라? 아 이과랑 상관없어 얘네는. 미술이잖아. 얘네 보일 때 배운 애들인데. 샤갈. 그림 그렸어. 되게 귀찮게 귀샹이. 귀찮. 피카소는 알죠? 네. 그 샤갈은 되게 그림을 아예 아니다 씨. 보자. 나중에 그 미술관도 가고 해. 자, 원래는 이쪽이 이제 한쪽이 90도로 돼 있고 굉장히 이쪽으로 쏠려 있는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앞에서 보니까는 그 쏠려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런 왜곡은 사실 좀 있는 상태다라는 거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AFG라는 평면과 AFG가 지금 요 앞쪽에 보이는 요 면이야. 그치? 네. 얘랑 그리고 AGH는 오른쪽에 보이는 면이죠. 그 AGH라는 요 면에 걔네가 이루는 뭐
방의 크기. 이면각을 나보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야. 맞죠? 네. 그럼 보자. 이면각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땐 정 의뢰로 풀지 정사형으로 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네. 자, 빨간 애랑 노란 애를 갖고 정사형을 구하는 게 편할까? 교선의 수직인 선을 구하는 게 편할까? 교선의 수직인 선을 구하는 게 편하겠죠. 네. 됐니? 이런 식으로 너네가 그 정사형 또는 그 각도 구하는 문제에서 이면각이 나오면 그 어떤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그 엄청 어려운 거면 안 보이지만. 알겠죠? 그럼 지금 거기서 한 변의 길이 안 좋지만 우리 멋대로 정해도 되잖아, 그치? 네. 1이라고 대충 정하자. 네. 자,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잡으시면 요 길이 얼마? 루트 2. 루트 2.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선분은 얼마? 루트 3. 요거는 루트 3. 루트 2.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노란 애도 똑같이 루트 2겠죠? 2. 네. 그 다음에 요 놈은 1이고요. 그치? 요 놈은 1이겠네. 그러면 지금 요 두 삼각형은 서로 어떤 애야? 합동이잖아.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내가 얘를 펼쳤을 때 완전 똑같은 모양이겠죠? 그럼 봐봐. 빨간 애만 봤을 때 지금 루트 2가 1보다 조금 기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빨간 선분 하나 있고 이쪽에 노란 선분 하나 있고 정말 빨간 게 더 키워야 돼. 그리고 파란 선분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도형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얘가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이 공간 도형 자체가 똑같은 색깔로 다 하면 너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알록달록하게 사실 할 수밖에 없어. 너네가 좀 이해를 해라. 내가 뭐 색깔 더 풀어서가 아니라 아, 내 직각이, 아, 직각이구나. 아, 여기 직각이네. 쏘리, 놓치고 갔다. 지금, 요걸 놓쳤네. 정사형. 요거 볼게요, 요거. 요 길이가 지금 누구냐? 요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FG죠. FG라는 이 선분은, 물론 이거 그림은 되게 쉬워. 이 정육면체의 왼쪽 면과 뭐 하고 있어? 수직.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모든 성분과 수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노란 애랑 요 내가 빨간 애라고 했는데 요 빨간 성분과 이 노란 성분은 그래서 뭐 한 거? 수직. 수직인 건데 쌤이 요거 놓치고 갔다. 미안합니다. 90. 어쨌든 여기가 지금 90도인 상황. 90.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옆에다 펼쳐가지고 붙인다고 하면 저 놈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랑 완전 합동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 똑같이 90도인 거지. 됐나? 네.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내린 수선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내린 수선은 어떻게 돼? 같은 점에서 만나겠죠. 네. 됐나? 이해되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린 요 수선을 노랗 녹색이라고 표현해 보고 요쪽에는 이제 색깔을 또 바꿔야 돼. 여기서 내린 수선을 소선이랜다. 소선은 뭐야? 어쨌든 수선은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라고 할 때 걔네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되니? 네. 자, 그리고 나는 요 녹색과 빨간색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끝났지? 네. 그러면 녹색과 빨간 선과 걔네를 끼고 있는 그 각이 들어간 뭘 찾는 거? 삼각형을 찾으면 나머지 한 면은 얘네를 이은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저 녹색 선분 하나와 빨간색 선분 하나와 저 아래쪽에 있는 걸 그냥 하얀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요 각도를 내가 구하면 돼. 네. 네. 근데 밑변이란다.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얘는 길이가 얼마야? 근데 여기 루트 2인 건 금방 찾았고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녹색 선분이 바로 요 수선의 길이에 해당하죠? 네. 어떻게 찾을래? 소곱하기 넓이를 두 번 구하는 거죠, 그게. 그치? 네. 이 직각을 끼고 있는 얘네 둘이 곱한 걸로 구한 넓이와 밑변과 높이로 만들어진 요 두 개를 구한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루트 2. 루트 2고. 녹색을 X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루트 3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루트 3 넘기면 X는 루트 3분의 2겠네요. 네. 3분의 루트 2. 그러면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그리고 두 개의 길이는 같잖아. 얘가 3분의 루트 6이고 빨간 것도 3분의 루트 6이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당연히 코사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슨 법칙 쓰면 돼? J 코사인 법칙만 씁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bc분의 이거 두개 곱한 거에 2 곱할 거죠? 네. 두개 곱한 거 얼마냐? 3분의 2. 5분의 6이니까 3분의 2 곱. 2 곱하면 3분의 4. 3에 네. 아예 밖으로 뺄게요. 4분의 3분의 아니 4분의 3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지. 네. 이거 제곱하면 3분의 2. 이거 제곱하면 3분의 2. 에서 2를 빼는 거지, 그렇지? 네.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2. 2겠네, 그렇죠? 네.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 각도가 분각이기 때문에 뭐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뭐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뭐 써주면 3분의 1. 그렇죠? 수능 100일이 8월 며칠? 몰라요. 8월 10 며칠? 11일인가? 수능 100일. 8월 초야. 8월 11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8월 초? 겨울 아 열 겨울 방학. 열 와 겨울이 겨울. 보증 가면 돼. 보증은 겨울 방학이야. 세천 분 가면 돼. 세천 분. 겨울. 여름 방학 기말고사 끝나고 좀 이제 애매한 시간이 있긴 한데 이제 아마 그 시기가 어수선할 거예요. 7월 뭐 말 정도가 되겠죠. 내가 20 며칠부터 수능 100일이랑 시기가 조금 겹치기 때문에 우리 수능 100일 겸 기말고사 끝난 겸 회식을 그때 조금은 더하게 화요일이야 맞죠? 8월 4일 화요일이에요 100일이 딱 100일 날 할 필요 없잖아 딱 100일 날 할 필요 딱 100일에 하면 그러면 희건이는 딱 100일로 희건이만 빼고 다 괜찮은 거지? 네 희건이는 네. 100일을 따로 빼고 100일. 아니 너 딱 100일 해야 된대 왜? 떡볶이 사줄게 앞에서 100일 분식에서 앞에 100일 분식 있거든? 아. 떡볶이 5인분 내다 줄게 아이고 맞춰줄게 내가 고랜드 해줄게 거의 기존든 그 어디야 근데 어디야 그 근처 날로 해가지고 뭐 학교 안 가는 날이면 뭐 평일날 그런지 방학인데 근데 평일이 평일날 또 이제 쌤이 아무래도 또 낮에 특강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깝지만 주말 하루를 1교시만 할까 생각 시간 해가지고 뭘 먹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을 돌면서 투어를 해야 되는지 뭐 한 번 정도 내 학업이 많이 냈으니까 투어? 하루 정도 아 물론 이제 무슨 내가 투어는 무슨 내 전제 하나를 털어서 할 수 없어 끝나고 다녀요 10만 원짜리를 살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엉들고 했으니까 또 정이 뭐라고 하루 정도는 이렇게 맛있는 거 더 먹으면서 수능 끝나고 해야지 투어는 그리고 수능 끝나고는 이제 맛집은 없고요 새해가 밝은 뒤 연락을 하면 술 졸업여행 가야죠. 좋은 안주. 졸업여행 가요. 수영인 안 되지 그러면. 여행 있죠. 빠른 애는 안 되죠. 아 제 아 빠른 애는 안 되죠. 우리 반에 수능 끝나면 졸업. 우리 반에도 있어요. 그리고 한 언제냐? 학기 초 겨울 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의 우정이 그때까지 영원하다면. 그리고 다들 아니 그리고 놀러 가고 이러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사실 뭐 마음은 뭐 놀러 가면 좋아요. 근데 원하면 할 거고 임용이랑도 대화해야 돼.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모여도 뭐 회식이나 한 번 더 하면 될 거고. 여튼 그런 날이 좀 천천히 와야 되지, 그렇지? 여행 간다 그랬어. 너네도 이제 여행 끝내고 싶어 나는. 내일 수능 내일 수능 봤어 싫어. 여행 가면 여행 수리해. 시건이는 내일 수능 보는 걸로. 와. 지금 점수 수능 딱 점수 나와. 제가 실수했어요.
솔직히 아니 원하는 대로 했는 거야. 빠른 짓을 혹시나 했나. 아니야 네이버 좋지. 빠른 짓을 해갖고 TV를 갖고 뭐 놀러 가는 거 별거 없어. 그냥 펜션 하나 잡고 가가지고 그냥 술이나 집다 먹다 오는 거지. 취해가지고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지. 화장실에서 발견되고 와. 침대 밑에 들어와 있고 저 일어났는데 팬티만 입고 있는데 여기 산속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나와야지. 밝은 일단 북극성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와. 지금 가다 보니까 있어.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야? 가다 보니까 어디야? 갓나 새끼 손들을 하고 있는 거야. 북쪽으로 가서 대신. 수령동지 만세 이거 해야 돼. 수세가 수령동지 만세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 오는 게 내려가야 돼. 손배가 와. 근데 잡으러 수영이는 그 친구 민증을 빌려온 걸로. 아니 다 있으면 한 명이 좀 애매해도 넘어가죠. 그리고 그 검사 안 하는 데 위주로 이제 가면 되겠죠. 수능 끝나고 술 마실 때 한번 선생님이랑 마셔야겠다. 그리고 그 어차피 먹다 보면 당연히 나를 밝을 거기 때문에 친구 쪽도 되게 괜찮아. 술 마시면 60명 하고 술값 안주값 음식값은 쌤이 다 부담할 거니까 너네는 이제 집에 갈 자신이 이런 거 못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아 우리 면허 딸 수 있지 않나? 진짜 그런 애들 있어. 술 하자마자 면허부터 받아. 술 먹고 밖으로 나왔다? 술집 앞에 이렇게 앉아서 택시가 앞에 섰어. 못 움직이겠네. 너희들 못 움직일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 우리의 위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될 거야.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나? 내가 얘기했던 어떤 그 당근 토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맨헤이토 이런 거를 좀 이해하게 될 거야. 맨헤이토 얘기 안 해줬나? 미역했어요. 미역톤 했는데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맨헤이 느낌이었다고. 미역. 근데 그게 부분적인 밝고 괜찮아요? 사실 나도 내가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역이 아니야. 해초였어. 미역이었어. 나 죽었어. 해초였어. 해초였어. 해초라고 한 거 같은데 미역이었어요. 미역이었어요. 그런가? 어쨌든 이제 그 괜히 미역 사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역류였어. 미역류. 근데 미역이었으면 진짜 내가 죽었고 해조류가 진짜 많이 먹었어. 근데 미역과의 어떤 그 꼬들꼬들한 반건조 느낌의 해초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불어났으나 미역 정도는 아니었고. 그거 미역이었으면 근데 미역도 캐드셨어요? 응? 미역 아 먹었지. 먹었어 먹었어. 진짜 먹었어. 맛있어. 근데 다는 못 해먹었어. 내가 혼자 먹으니까. 그래서 또 이해 안 가겠는데 내가 또 요리를 또 좀 하거든. 그래가지고 미역 원래 잘 먹어보니까 미역 그렇게 하고. 아, 원래 요리는 나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가면 요리 먹고 싶으면 맛있게. 아이 요리를 왜 해주냐 내가 너네한테.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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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놀러 가면 내 집에서 아니야. 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일단 다 필요 없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외부인은 여자친구밖에 없어. 아버님은 어? 엄마? 엄마? 나 못 오게. 와 진짜로 우리 나 내가 시림 타는 것만 알아. 거의 나도 그럴 거긴 하지만 안 뵀어요. 그 뭐야 양파즙 이런 거 가져왔다고 시림이라고 전화가 오면은 나가 접선 장소를 만나 내 얘기. 그러면 엄마 어디 앞에서 기다려. 그럼 내가 그걸로 딱 나가. 오늘도 안 되겠니? 그러면 안 돼. 와 전화하면 안 키울 거야. 야, 그래도 밥 먹으면 내가 좀 다네. 나는 그 돈 벌기 시작한 이래로 부모님한테 밥값을 받아본 적이 없어. 맛있는 거 먹고. 자, 6번 마이너스. 어쨌든 그거 너네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느끼는 거지만 공부하기 힘드니까 이제 자꾸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죠. 아 시험 끝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 자꾸. 그냥 일단은 시험 생각하고
그때 가면 뭐 너네가 계획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재밌게 놀게 돼 있어. 우리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뭐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재밌게 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그때 좀 아니 뭐 그래도 그게 성과를 내야 뭐 내가 어디로 놀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비트 끝도 없이 갑자기 놀러 간다 그러면 찾아오면 어떡해. 너냐? 죄송합니다. 6번 봅시다. 자, 6번 뭐라고 돼 있냐면 막 또 종경면체 나오죠. 죄송한데 이제 수학 요리 같아요. 선생님 많이 재수하면 또 가르쳐주실 거예요. 너네 재수하면 국가 아마. 많이 재수하면 또 가르쳐주실 거예요. 한국사. 어? 많이 재수하면 또 가르쳐주실 생각 있어요. 잘 안 들리네. 잘 안 들리네. 수업하게. 저도 될 건데. 잘 안 됐다. 재수 전문으로 가야지. 그리고 재수는 기숙학원 아니면 하면 안 돼. 어, 쌤 역사 잘하신다. 역사? 어, 내가 또 박역사지. 역사 아니야? 그럼 역사야. 근데 안타까운 건 그냥 한대사밖에 몰라. 이 고 그 뭐야 흥선대원군 이후로밖에 몰라. 흥선대원군 이후밖에 몰라. 고려 뭐 이런 거. 어? 그냥 그 역사지. 흥선대원군 이후가? 근데 근대사지. 어, 보자. 자, 요래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단원 이름이 근대 사회의 태동 막 이러잖아. 흥선대원군 나올 때. 그래가지고 그 뭐야 개항하고 이후부터 이제 근대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하잖아. 이하응이야. 자 보자. 보자 보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모서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 어, 이번에 모서리가 3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전부 같다라고 돼 있어, 그렇지? 네. 그리고 그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네, 맞죠? 네. 이 길이들이 전부 1인 거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삼각형이 이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길이가 하나 있어, PR. PR은 요 대각선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네,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힌트네. 자, 그 다음에 QR과 P 큐 요 녀석들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네 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왜? 이 수소 내리면 요게 3이고 요게 1일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3, 1이니까 요거 루트10이라는 거 구할 수는 있죠. 필요한지 모르지만. 네. 됐나? 뭐 그런 상황이야 지금. 자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뭔가 봤더니 PQR이라는 요 삼각형과 그 CGHD면 요 오른쪽 면이죠, 그쵸? 요 오른쪽 면이 이루는 각의 2D야. 됐나? 네. 그럼 보자. PQR이라는 L을 어떤 면과 지금 이루는 그 이면각을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일단 이면각을 풀 때의 기본은 그 면들이 뭐 해야 돼, 일단? 만나야 되죠. 네. 그치? 근데 그 만날 때의 모양을 지금 요 PR이라는 성분이 우리한테 이게 알려준 거야. 얘를 옆으로 슬슬슬 밀다 보면 어떻게 만난다는 소리야? PR이 요 대각선이랑 딱 만난다는 소리죠. 네. 그럼 얘를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 보면 헷갈릴 테지만 요 길이가 얼마니까? 3루트 요요요요요 길. 네. 1이니까는 얘를 옆으로 한 칸만 움직이면 이제 만난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이 Q라는 점은 요쪽으로 움직여질 거고 P라는 점은 요로 R이라는 점은 요로 움직여져서 삼각형이 요런 빨간 형태를 만들 거란 말이지. 네. 됐나?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빨간 삼각형과 요 옆에 있는 요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땐 정의대로 교선을 구하는 게 편해? 아니면 정사형을 구하는 게 편해? 정사형. 그렇죠. 왜? 저 빨간 놈의 정사형이 지금 요 삼각형 반쪽이거든.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빨간 것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뭐 있게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빨간 넓이와 파란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네. 됐죠? 네. 파란 넓이 먼저 구합시다. 밑면의 넓이는,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9, 5, 2분의 5. 어, 2분의 9죠. 삼각형이잖아. 아. 그치, 그치? 이해되죠? 이해되나? 네. 어, 그러니까 얘는 이 반쪽이니까 2분의 9가
일단 저 S 프라임에 해당되는 넓이고요. 자, 빨간 넓이 구합시다. 빨간 넓이, 빨간 건 좀 재수없는 색이니까 이렇게. 자,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3루트 2야, 그치? 예.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루트 10이었나? 예. 그리고 요게 루트 10이죠? 예. 그럼 이제 요 높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예. 네. 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뭐야 교선의 수직인 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네. 왜? 요게 교선의 수직인 직선이죠? 아, 선분이죠? 네. 그리고 파란 것도 교선의 수직인 선분 구할 수 있잖아. 네. 이거 정의로 풀어도 되고 정사역으로 풀어도 되네. 막 하던 방향이 있으니까 정사역으로 갑시다. 네. 그럼 얘, 요쪽에 있는 면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이고 네. 제곱하시면 얘는 10 그리고 얘는 2분의 9 2분의 9냐? 그럼 얘는 2분의 11. 11이니까는 루트 2분의 11 루트 2, 2분의 루트 20이네. 네. 맞죠? 네.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0.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밑변이 3루트 2고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0이겠다. 그렇죠? 네. 계산하시면 요거 요거 곱하면은 2루트 11이라고 되지, 그치? 2분의 3루트 11. 그러면은 없어지고요. 얘 하나 없어지고 2분의 3 루트 11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각도는 S분의 S'이니까, 맞지? 네. 얘분의 얘만 하면 되겠네. 2네. 2 지우고요. 코사인 세타는 3루트 11분의 9, 3, 3 약분하면 11분의 3 루트 11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교선으로 푸는 게 좀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어차피 두 방향 다 비슷비슷하니까. 난 7번. 자, 정육면체 위에 사면체가 있다, 그치? 예.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라고 일단 올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또 그리기 싫어가지고 아빠서 치던데 요래 생겼는데 한 모서리 길이가 전부 다 2구요. PAB가 누군가 봤더니 요 앞에 보이는 요놈 요 앞에 보이는 요 삼각형이 지금 PAB라고 돼 있어, 그치? 그 다음에 AEFB라는 놈이 지금 앞에 있는 요거네? 네. 얘네가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얼마래? 세타래. 됐니? 네. 그러면 두 개의 이면각을 구하라는 소린데 지금, 그쵸? 네. 저 두 개의 이면각이 지금 무슨 각입니까? 둔각이니까 좀 마음에 들진 않죠. 예. 자, 그래가지고 꼼수를 좀 키우자고. 꼼수. 일단 뭐 두 개의 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주어진 면과의 이면각 말고 다른 걸로 해보고 싶은 거야. 맞지? 지금 잘 봐. 요 삼각형이랑 어울리는 면은 얘야? 아, 아니야. 누구지? 요거 뚜껑. 그렇지. 맞죠. 그래가지고 뚜껑을 생각을 합시다. 그럼 잘 봐. 노란 애랑 빨간 뚜껑이 이루는 각도는 그래서 얼마야? 사인세 정원 90. 각도가 얼마냐? 90. 아, 세타. 90. 세타 마이너스 90. 그래, 세타 100이 90이잖아요. 빨간 거랑 노란 게 90보니까. 맞죠? 그러면 빨간 거랑 삼각형은 세타에서 90만큼을 뺀 놈이겠지. 네. 어? 그럼 야, 세타 빼기 90으로 뭔가를 구하면 걔를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코사인을 구할 수 있게 나오지 않을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요 빨간 거랑 노란 걸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낫죠. 그 다음에 교선보다는 이것도 넓이가 편하겠네. 정사요? 맞지? 네. 그럼 보자. 노란 거는 정삼각형이죠? 네. 한 면의 길이가 2니까 저 S에 해당되는 넓이는 4, 아니 루트 3.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루트 3이겠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정사형은 위에서 보는 게 편하겠지, 그치? 네. 자, 저 사각형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면 노란 애는 꼭지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생긴 애죠? 네. 그러면 사각형이 얼마? 4. 4분의 1. 네. 그러면 넓이가 4니까 이 넓이는 1. 1. 그래서 S'에 해당되는 전홈은 1이겠죠? 네. 됐나? 그러면은 노란 애랑 빨간 애가 이루는 그 이면각은 어디 갔어? 예분의 예라고 정리할 수 있지?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세타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편의상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그게 3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네. 됐나?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변형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겠죠? 네. 그리고 몇 사분면에 해당해? 1사분의 1. 마이너스 90도 아니야. 몇 사분면이야? 4, 4분면이죠. 마이너스 90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오잖아. 그치? 그리고 돌아오는 각도는 무조건 예각화 해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4, 4분면에서 봐봐. 코사인의 구호를 따져야 돼. 바뀐 사인의 구호를 따져야 돼. 바뀐 거. 예를 따는 거지. 그치? 바뀌기 전에 놈으로. 뭐야, 다 까먹었어.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원래 물어보면서 이렇게 질답하면서 하면 더 어려워. 자기가 혼자 풀면 했을 거야. 근데 이제 물어보고 이게 말을 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정리를 잘 해놔. 별거 아니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을 더했기 때문에 얘 이 각의 위치는 4사분면이고요. 네. 코사인 4사분면이니까 이 값 자체는 양수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러므로 이 값이 양수여야 된다고. 근데 여기 쓰는 값이 무조건 세타잖아, 뒤에 있는 거. 네. 근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는 여기서 찾았던 부호를 여기다가 적는 거죠. 그다음 플러스를 요걸 보고 플러스라고 해야지 사인이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어쨌든 3분의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사인을 알면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잖아. 네. 어떻게? 자, 이게 세타면은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라는 소리죠? 네. 얘는? 루트 6. 루트 6이지.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질문 바로 3분의 루트 6이라고 쓰면 틀려 맞아. 틀리죠. 왜?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야 끝나. 이거. 네. 아니, 확인 안 하면 야매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세타가 몇 사분면이겠어? 동각이잖아. 2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물론 문제의 객관식이니까 그냥 대충 찍어도 1번 나오겠지만 정확히 이제 구호를 따져야 된다. 라는 거. 알길 바라고 8번까지 타고 깝치면 되겠네. 확실히 그리고 이러니까 오래 걸리네. 딴 카드가 좀 푸는 거 자체는 좀 푸는데 맞춰봐. 왜 여기 봤냐? 봐봐. 이상 뭔가 물건을 하는 기분이 진짜 자, 보자. 8번은 사실 직관적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 나왔을 때 확실치 않으면 꼭 식으로 증명하는 게 좋아. 네. 무슨 소리야? 그 구가 있는데 이제 면 두 개가 이렇게 구를 잘려보고 지나간다고 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는 1. 맞지? 그리고 지금 쌤이 그린 거는 2차원화 시킨 거죠? 네. 지금 여기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위에서 보면 뭐야? 원인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구하는 건 여기 있는 원의 넓이와 여기 있는 원의 넓이의 합에 대해서 묻고 있어. 네. 근데 그 넓이가 제일 클 때를 지금 물어보거든. 네. 느낌상 반지를 그 구의 어떤 그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이런 모양일 때가 제일 클 것 같지만 확실치 않잖아. 이럴 때 식으로 직접 증명해보는 게 뭐 어렵지도 않고요. 해보는 게 낫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구의 반지름이 얼마? 1. 그럼 나는 요 주어진 이 잘려진 면의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x라고 잡으면 얘는 루트 1-x제곱이라는 반지름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고요.
요기 1을 할 수 있지. 왜냐면 요게 1이니까 얘가 1-x가 될 것이고 요 밑에 있는 반지름은 루트 이거에서 요거 제곱을 빼는 거지. 그럼 반대로 x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를 빼니까 플러스 2x고 1은 사라지겠네. 그러면 두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이거 제곱의 파이 플러스 이거 제곱의 파이니까 파이가 이렇게 붙겠지? 네. 그리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그리고 어디로 볼록하니까? 아래 위로 볼록하니까 그냥 축방만 찾으면 되겠죠? 네. 축방이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x가 2분의 1일 때가 제일 최대다라고 한 거고 최대값은 대입만 하면 되겠죠? 네. s에 2분의 1 대입한 거겠지. 그러면 1, 1이니까 2구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치? 그러니까 2분의 3파이가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값은 결국 요 길이 요 길이를 똑같이 떨어졌을 때를 의미하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만큼일 때 최대가 된다 라고도 증명이 되는 거죠. 됐나? 네. 뭐 답구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었고 뒤로! 뒤로 구간이 아마 된 것 같아요. 55이요. 55? 됐습니다. 종이 한 집이나 공이 한 좋죠? 9번까지 하기 주자. 결국 9번 개 쉬워. 자 볼게.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면 B, D, 물론 종치는 멈출게요. B, B, D라는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래. 네. 됐나? 근데 A, E와 E, D라는 길이를 줬죠. 네. 그게 얼마? 1. 1. 맞니? 그러면 A, D라는 길이를 나는 세타로 표현할 수 있지? 네. 됐나? 그 AD는 그러면 J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AD의 제곱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아 미안 2 코사인 세타 되겠지? 네. 그럼 내가 원하는 AD라는 길이는 루트의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네. 라고 되어있죠? 근데 주어진 네. 삼각형이 지금 요래 되어있고 내가 지금 찾은 얘가 이변의 길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A, B가 얼마니까? 네. 1이니까 요변의 길이는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3 마이너스 2 코사인이라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그치? 네. 자 조금 쉬었다가 손주가 꺼주고 손이 떨려서 없던 거 보기에 지갑대가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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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때문에 포인트 잊지 않고 줄게. 금세 왔던데 식초에 대한데 근데 3월인가? 맨날 이제 너네가 지각을 안 해서 포인트 다 줬더니 다 상위권에 랭크에 있더라고. 그래야 돼요. 내일 제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눈치를 주는 거야 중학생 쌤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 얘들이 지각을 갑자기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좀 조금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징징대는 게 너네보다 징징대가 더 심하잖아. 걔는 더 받을 수 있잖아. 아이고 그건 그런데 맞지 않잖아. 그쵸. 하긴 뭐 너네가 팔 날이 덜 남은 건 맞지. 반에도 안 남았고. 지금 어떤 그 약간 호소를 하셔서 선생님 5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준비진 않았는데 또 너네들도 이렇게 한번 한 달 정도 내가 또 유예를 붙기 때문에 이번 달은 내가 잊지 않고 나는 오늘 그거 받는 거 받을 거야. 그냥 받으면 안 돼. 왜냐면 너가 있잖아 치킨 면제권 있잖아. 그리고 약간 그 전에 이제 부원장님 계실 때 부원장님이 약간 조금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관리를 좀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전원 노지각 했을 때 포인트가 세 500인가? 300인가? 하여튼 세. 그러니까 뭐 칭찬 이런 거에 비해 훨씬 세단 말이야. 전원 출결한 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매 시간마다 주면은 5주 동안, 이제 4주, 5주 동안 하면 이게 너네가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몇천 점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500인 것 같아, 내 기억에. 4천 점. 그러니까 이제 부원장님이 딱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우리한테 센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감하지 않았나?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해도 좀 티가 안 났을 수 있어. 그래도 남매 좀. 이번 달에는 내가 또 능력 쓸게 틀리니까. 먹다 완전. 한번 봅시다. 자, 10번.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 해줘도 그래요. 아니 마음에 없었어. 진심으로 해. 진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노진심. 노진심이었어.
지지. 그냥 내가 지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은 거짓일 확률이 크지. 더러운 입이야. 왜? 아, 마지막 시간이네. 다이어트 어떻게 되고 계세요? 집에 가요. 아, 그 이재님이 매일 밤 사실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반사네. 그 술자리가 있으면 그 술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 가서 또 다이어트하고 술은 별개이기 때문에 술은 잘 안 지진 않아. 무리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고 술이 칼로리가 세. 근데 아니, 나중에 이제 내가 너네한테 또 너네도 미래에 또 술을 좋아할 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알려주면 술을 먹잖아? 그럼 술은 이제 내가 과학생은 아니니까 너네가 이제 물어봐 과학생한테 그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알코올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일정 주량 이상 알코올이 들어오잖아?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물 상태로 들어와서 오줌으로 물 상태로 나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들어와서 이제 얘가 우리 피 속에 섞이니까 문제가 되잖아. 근데 그 섞인 거를 얘가 이제 해독을 이제 해야 되거든. 해독을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간이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근데 해독을 못하는 농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도 이제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나간대. 그러니까 물론 졸라 먹어야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원래 한 잔이 밥 몇 숟가락이랑 똑같아. 근데 그걸 먹고 나면 그만큼 칼로리가 올라가진 않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처럼 그렇게 100% 우리 몸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아닌 거야.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낭비 좋은 말이고. 아, 이게 표현이 하나 있는데 효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우리가 밥을 먹어서 200칼로리를 먹었으면 효율이 있잖아. 200칼로리짜리가 딱 보니까. 근데 주스 한 캔을 딱 마시면 300칼로리야. 그럼 이건 그만큼 효율이 없단 말이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막 엄청 칼로리 폭탄을 먹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은 칼로리임은 분명하지. 그래도 적당히 마시는 게 좋은데 내가 이제 술을 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과음 호금 이렇게 절제하지 않아. 그냥 술을 마셨을 때 다음 날 딱 일어났을 때 입안이 쩍쩍 갈라지고 포기해서만 뭐가 몽글몽글 되고 이래야 약간 좀 그날 전날 내가 좀 예를 들어 운동을 해도 땀을 쫙 빼야 운동한 것 같잖아. 그런 것처럼 다음 날만 내가 힘들어야 돼. 이래야 내가 술 먹은 것 같단 말이야. 다음 날 딱 일어나서 그래 어제 참 괜찮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 날 못 일어나야 돼. 2시? 이래야 돼. 4시? 이래야 돼. 그래야 이제 먹은 것 같아. 그때 딱 밤에 정신 차리고 두 가지 경우야. 술을 깨는 거야. 첫 번째, 딱 이제 그날 내가 쉬어. 매운 짬뽕 이런 거 쫙 먹으면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그냥 온몸에서 땀이 나. 매운 짬뽕 진짜 먹으면. 그럼 이제 딱 하고 그거 딱 매운 짬뽕 먹고 이제 어떤 어제 먹은 것들을 다 내보낸 뒤에 딱 술 깨. 요게 1번인데 2번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오죠. 오늘 뭐해? 술 그치 술 다시 2라운드로 가는 거. 요거 이게 2단계야. 후비 컨티뉴 요게 2단계. 1단계는 그날 딱 마무리가 되고 2단계는 다음날 마무리가 되는 거지. 요런 이제 클라 그 뭐야 그 루트로 도는 거야. 아무튼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200일 후비에 술을 빼세요. 술을 먹잖아? 살이 빠져. 왜? 나 같은 경우는 아니 토하는 건 상관없어. 나 같은 경우는 과음 포금하기 때문에 물론 몸에 좋은 다이어트는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얘기했잖아 다음날. 그건 알아. 그러니까 얘가 해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막 하루 종일 일하니까는 내가 이제 힘든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 몸무게를 재보면 빠져있어. 많이. 근데 이제 그게 유지되진 않지. 왜냐면은 또 이제 그만큼 힘든 만큼 내가 쌤도 이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지 않고 고기 같은 걸 먹어. 힘들면 삼겹살 치킨 먹어야 돼. 그래야 다음날 괜찮아져. 그리고 이제 그 힘든 만큼 보충을 하면 돌아가고 힘든 거 참고 그냥 그날 끝나면 또 그대로 이런 거 같아. 너무 술 다이어트가 좋은 건 아니니까 하지 말고 경험을 해봐. 할 거네. 자, 일단 10번 맨날 경험. 요게 또
처음 나왔을 때도 파장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오답을 많이 했던 착각한 길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문제가 도형을 잘 아는 애들도 좀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이걸 풀었든 안 풀었든 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어진 그림을 주어진 그림을 일단 평면화 시켜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밑면에 반지름이 7짜리 원기둥이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원의 반지름이 지금 아, 요 밑면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7인 상태야. 그쵸? 네. 반지름을 적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원뿔의 밑면이 이 원뿔은 이 뾰족한 거 원기둥의 밑면에 내접한다고 돼 있어. 뭔 소리야? 끝이 여기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그 좀 수학적으로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원뿔이 지금 그려져 있고 딱 여기 접한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쵸? 네. 그 다음에 원뿔의 밑 그 반지름은 얼마냐면 5. 5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은 이 5보다는 7보다는 조금 더 짧은 거야. 그쵸? 네. 그럼 이 원기둥의 그 어떤 밑면의 중심이 있으면 요 길이는 2겠죠? 네. 됐나? 자, 그 다음에 네. 3. 네? 7이고 5니까 3이요. 아유 미안합니다. 옆쪽이죠. 미안해. 4. 3. 어? 어 4, 3이지. 여기가 4고 3이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잘 봐. 원이 등장하는데, 그쵸? 아, 원이래. 9가 등장하는데, 원이라고 보자. 원이 등장하는데, 원이 두 개에 접하지?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해. 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개념. 얘를 우리는 뭘로 봐야 돼? 접선. Y축. 그치, 접선도 좋은데, Y축이야. 그치? 이 원은 무슨 원이야? 축에 접하는 원이야. 알겠어? 네.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야?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의 관계가 있죠. 네. X축에 접할 땐 Y좌표랑 관계가 있고 Y축에 접할 땐 X축에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 얼마셔? 4지 그치? 근데 좀 전에 봤지만 여기가 4였고 여기가 3이었기 때문에 뭘 말해주는 거야? 중심은 요 라인 위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맞지? 이런 거를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요 원뿔의 끝과 그 원, 구의 중심이 이렇게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거지. 이거 됐지? 그럼 이제 원을 여기다 둘 다 접하게 그려만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처음에 좋았나? 와 원이다. 처음에 오 정동이야. 정동이 무난한 거죠. 평. 자 그럼 보자. 지금 일단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직선 AB와 라고 있어, 그치? 네.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그럼 알파는 지금 요 밑면이야, 그쵸? 네. AB는 뭐랑 뭐니? 그, 뒤에 둘째 줄에 나와 있죠? 원뿔의 꼭지점과 구의 중심을 지금 AB라고 했어. 그러면 걔는 얘와 얘란 말이야. 맞지? 네. 그럼 우리는, 요 얘네들을 이었을 때의 그 직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직평각이라고 부르죠. 네. 직평각 어떻게 구하는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줄임말이잖아. 네. 직평각 어떻게 구해? 그 직선과 그래. 자, 직선이 여기 있어. 자, 그 직선이 면과 만나는 점과 직선 위에 아무 점에서 그 면에 내린 수선의 발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각을 직평각이라고 하죠. 네. 또는 이만큼을 아래로 가리키는 방향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그 이루는 각을 구해도 당연히 같지. 네. 됐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편한 방식으로 직평각을 좀 구하면 되는 거야. 됐나? 네. 어쨌든 어떤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면각은 아닌 상태야. 각을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각이 들어가 있는 뭘 찾을 거야? 삼각형.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그 어떤 각을 구해야 되다가 좀 뻔하게 보이죠. 얘를 밑으로 내릴 필요는 굳이 없지. 됐나?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네. 네. 그래가지고 나에게 딱 보이는 모양은 여기서 내린 수선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은 요 수선이 있겠지? 네. 그때 요 삼각형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삼각형이야. 맞지? 그래서 요 길이랑 밑변의 길이가 나오면 뭐 탄젠트든 뭐 코사인이든 뭐 구하는 거 아니니? 맞나? 이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해봅시다. 자 일단 저 원뿔의 높이가 얼마? 원뿔의 높이가 얼마? 12라고 되어있네. 원뿔의 높이가 12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12인 상태고요. 요 길이 할 수 있지? 네. 여기가 4구, 여기가 5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얘가 9니까 요만큼 얼마? 5. 지금 내가 저 삼각형의 밑변은 끝냈어. 여기서 얘가 5인 건 끝냈고 여기가 지금 세타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탄젠트구만. 네. 그러면은 얘나 얘 중에 아무나 구하면 되죠. 네. 맞지? 그럼 이제 내가 구해내는 건 요 길이나 요 길이 중에 아무나 일단 구하면 되는 거야. 네. 맞죠? 그럼 보자. 내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통 어떤 길이를 구할 때 써먹는 논리가 두 개 정도 있죠. 첫 번째, 미지수로 놓고 피타고라스를 돌리던지 닮음을 이용하던지지. 네. 닮은 삼각형 보이나? 많이 보이죠? 잘 봐. 일단 거칠하진 않은데 또 그려야 되니까. 요거 보이니? 네. 요거 그치? 요거 닮았지. 누구랑? 얘랑. 맞아? 네. 그 다음 누구랑도 닮았어? 얘랑도 닮아서 뒤집혀 이 새끼. 맞아? 네. 이해되나? 근데 봐봐. 닮은 거를 이용해 내가 어떤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잖아. 네. 그 중에 몇 개 알아야 돼? 세 개 알아야 돼. 맞지? 근데 봐봐. 여기는 이 조그만한 거 있지? 네. 여기서 아는 길이? 없어요. 없죠. 못 써. 큰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이거 셋 다 알지? 왜냐면은 이게 5구, 이게 12구, 얘는 13일 거란 말이야. 5대 12대 13. 네. 그러면 큰 놈은 닮은 길을 구할 때 있으면 좋아. 맞죠? 미지수가 없는 애니까. 됐나? 자, 그 다음에 뒤집혀 있는 건 보자. 이거,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뒤집힌 거 보는 거야? 네. 요 길이 4야 아니야? 아니에요. 요거 4 아니야. 요거 실수할 수 있는 거. 4는 뭐가 4야? 여기 접하는 데까지 내린 수선이 4죠. 네. 그러니까 요거 4로 놓고 풀면 안 나와.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 풀 확률이 있는 게, 요 길이를 4로 놓는 거. 왜냐면 우리는 그림을 크게 그리지 않고 조그맣게 아주 그냥 쫙하게 강치울만하게 그리거든. 그러니까 요게 마치 4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답이 이제 잘못 나와요. 알겠나? 네.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4가 아니라는 것과 이 뒤집힌 삼각형도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됐나?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놈은 없나를 따져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원이 어딘가에 접하고 있을 때 그 원과 접선을 이은 게 반지름이다라는 거를 좀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얘도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지금 4거든.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든 삼각형은 좀 전에 걔네들이랑 닮은 거야 안 닮은 거야? 닮았죠. 왜? 한각을 공유하고 직각이니까.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그린 빨간 놈은 아까 있던 애들이랑 닮았지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애지. 내가 보조선을 그려야 들어가는 애죠. 네. 맞나? 그러면 요 빨간 거를 가만 봤더니 한 변의 길이를 안에 땡큐하게. 네. 그럼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4라는 거를 반지름 때문에 알 수 있다면 이 길이나 이 길이 중 하나를 찾아낼 수 있겠죠. 네. 맞지? 네. 왜? 5대 12대 13이니까 쟤도. 다 구할 수 있네? 끝. 네. 됐니? 그럼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체크를 잘 하자. 요가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저 동그란 각은 누구랑 똑같아? 요각이랑 똑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각을 X라고 하시면 저 X라는 각은 요각이랑 같은 거지? 네. 그러면은 지금 5대 12대 13은 어디가 5야? X부터 직각까지가 5지? 네. 그럼 요 짧은 길이가 지금 5인 거야, 그쵸? 네. 그럼 지금 요 빨간 모양은 원래 삼각형 모양이랑 똑같이 그려진 거니까 오류가 없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5대 12대 13이라고 풀어도 되죠? 네. 근데 5를 몇 배 하면 4가 돼? 5분의 4. 5분의 4니까 나머지 변들도 5분의 4 하면 되겠죠. 됐니? 네. 그러면 이거 구하면 이게 나온 거니까 이게 끝나네? 네.
그래서 원래 요 빗변의 길이는 얼마였죠? 13이었지. 5대 12대 13이니까 거기다 얼마 곱하면 돼? 5분의 4 하면 5분의 52. 5분의 52? 그럼 얘가 지금 5분의 52라고 지금 나온 거고요. 원래 높이가 얼마였어? 10이니까 5분의 60이지?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요 조그만 요놈은 그러면 얼마인 거야? 5분의 8인 거죠. 괜히 5분의 8 나왔으면 끝난 거죠? 네. 끝나? 그래서 탄젠트는 25분의 8 되겠지. 거기다가 뭐 100 곱하라고 했으니까 48에 32 써주면 되겠다. 거리 구하는 게 만만하다. 거리랜다. 이 길이 구하는 게 사실은 조금 만만치는 않아.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예요. 어쨌든 보조선을 그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번. 자, 11번 보자. 자, 뭐라고 했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고, 자 일단 보자. 평면화 시켜봅시다. 자, 밑면이 요래 생겼고요. 60도짜리 이런 라인이 있고, 지금 뭐 거울? 아무튼 뭐 거울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어떤 원판이 있어. 원판이래. 이렇게 생긴 게 원판이야. 맞죠? 네. 그 원판은 지금 요 라인과 수직되게 지금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요쪽에도 원판이 지금 이렇게 있고, 얘네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 그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래? 1. 1이니까 이 반지름은 현재 1인 상태. 됐지? 네. 지금 그럼 보자. 그런 거 기억하니? 그 그림, 물론 이제 그림자 문제입니다. 정사형은 아니고. 그림자 문제 풀 때 원기둥이 있어. 그럼 밑에 생기는 그림자는 원기둥 그 겉넓이 구해서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아, 네.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안 만드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 원기둥 모양의 원기둥 모양이 아니야 왜? 원기둥 모양을 내가 이렇게 만들면 그림자를 만드는 그 부분은 이 원기둥 전체는 아니죠. 네.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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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해가지고 불지 이런 뼈대만 갖고 풀잖아. 그래서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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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오나를 하지 전체를 다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아랫부분 요거는 쓰이지 않고 요것도 쓰이지 않고 뭐 이런 거 쓰이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내는 게 사실은 이제 정사형 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애들이죠. 맞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사형은 있잖아. 그 바닥에 깔리는 걸 스크린이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이 빛을 쫙 쏘면 뒤로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놈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는 상관없는데 쏘아지는 빛이 면과 수직이어야 정사형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있는데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게 이제 정사형인 거야. 근데 얘는 빛이 수직이 아니에요. 아니죠. 수직이에요. 맞아요. 빛은 수직이네요. 와. 미안해. 60도가 걔가 아닌 거지, 그렇지? 아이 소리, 소리, 소리. 얘네 약간 헷갈렸어. 미안해. 이걸 지금 빛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합니다. 요렇게 오면 정사형은 아니고 문제는 지금 빛이 어느 방향이니까 요 방향으로 내려오니까는 얘는 정사형이 맞아. 소리, 미안해 진짜. 자,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그 그림자를 갖다가 구해야 돼. 근데 얘를 보자. 원이 기울어져 있죠. 그럼 그림자 쬐면 걔는 그림자가 어떤 넓이가 나와? 타원이 나오지. 물론 이제 걔가 그래 엄밀히 말하면 타원이죠. 그치? 왜? 그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얘를 가로라 그러고 세로라고 해보자. 그럼 가로의 길이는 좀 줄어들어서 표현될 거고 세로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로만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타원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 그려져 있는 건 타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없어. 얘는 이제 이면각 문제라기보다는 정사형 문제죠. 정사형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각도를 알거나 지금 정사형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몇 개야? 세 개지. 위의 넓이, 아래 넓이, 각도. 근데 아래 넓이가 구하기 힘든 게 아니라 못 구하는 애야.
그럼 나는 이거 아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야? 각도와 위의 넓이. 그럼 얘는 지금 각도는 대충 주어져 있으니 물론 60을 쓰는 건 아니지만 위에 있는 넓이, 즉 이 뼈대가 무슨 넓이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네. 맞죠? 네. 자, 근데 이 그림을 가만 보면 알겠지만 포인트는 뭐야? 두 원이 조금 겹쳐. 근데 대충 겹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얼만큼 겹치는지를 알아야 위의 넓이를 제대로 풀 수 있죠. 됐니? 그럼 굳이 얘네 둘을 이렇게 떼어놓을 필요가 없이 하나를 잡고 밑으로 찡 내리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얼마나 겹치는가라는 거를 좀 구해봅시다. 됐나? 자, 그럼 보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정할게요. 여기가 루트 3이고 수선을 그으면 얘가 60도거든? 네. 그러면은 얘가 1대 루트 3대 2잖아. 네.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얘는 2분의 3이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지? 네. 근데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얼마였죠? 에이. 이게 1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30도니까 이만큼이 얼마야? 다시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든 거 가지고 거리를 하나 구했어. 그래서 요 아랫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높이의 길이가 2분의 3인 걸 지금 구한 거고 지금 요 끝머리에서 위로 이렇게 올린 걸 가지고 밑에 조그만 삼각형 가지고 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삼각형이 지금 어찌 생겼으니까 요래 생겼는데 지금 이게 1이잖아. 네. 근데 요 각도가 지금 30도죠. 여기 뒤에가 60이니까. 네. 근데 그럼 얘가 1대 루트 3대 2란 말이지. 네. 그럼 반으로 쭉 거잖아. 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만 거야? 네. 2분의 1.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만 거야? 2분의 4. 아, 그래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지금 빨간 길이로 봤거든. 무슨 뜻? 같아요. 여기서 올린 거랑 여기서 내린 거랑 뭐 한다? 같다. 아, 다시. 위쪽에 있는 놈의 중심에서 내린 선과 누가 만나는 거야? 요쪽에 있는 이 놈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됐나? 네.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갖고 그대로 평행해갖고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원을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면 두 번째 원은 정확히 중심이 요 원의 끝에 가서 만나겠죠? 네. 그러면서 두 원은 요렇게 만나는 거지. 간단하게 얘를 다시 이쪽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원이 이렇게 생겼고 중심이 있으면 다른 원이 이렇게 생긴 거죠. 아, 네. 됐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 얘가 여기 그리는 거랑 아, 어쨌든 됐죠?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됐나? 네. 지금 이 왼쪽 원의 중심이 이거고 아이 안 보여. 이거고 오른쪽 원의 중심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나는 그림이다 그거야. 됐나?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위의 넓이가 이런 모양. 됐니? 네. 다시 한번 우리 잘 하시나 보자. 아직도 맞나? 아이씨 집중해. 자 보자 보자 보자.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이제 구하는 게 포인트네요. 됐나? 네. 그럼 이 넓이를 뭐 초등학생 과정이지만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원의 넓이 구하고 네. 이쪽 원의 넓이 구하고 네. 가운데 거 한 번 빼면 되지. 네. 가운데 건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두 번 빼는 거지? 네. 저 활골 구할 수 있지 않나? 네. 그쵸? 자 그러면은 요렇게 원 밑에다 다시 한번 그리고 원은 이렇게 안 되지? 자 요렇게 된 활골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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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의 뭐지? 반지름. 이게 원의 뭐지?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그러므로 여기 60도 됐나? 네. 그리고 이쪽에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얘는 몇 도겠어? 이 중심각과 만드는 요만큼은 얼마? 120도. 120도인 거지. 됐니? 예.
그럼 어떻게 구해? 원의 넓이의 3분의 네. 1에서 삼각형 넓이 빼는 거죠. 네. 근데 오랜만에 공식 한번 살짝 보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알제곱.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꼴을 그냥 내가 편의상 S라고 한다면 2분의 1의 반지름이 얼마죠? 예. 1. 그러니까 알제곱 세타가 120이라고 좀 큰일 나. 예. 라디안으로 바꿔야 돼. 3분의 2 파이. 됐나?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분의 파이네요. 네. 뭐가 3분의 파이야? 부채꼴.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도 당연히 뭘로 구하는데? 사인이 있잖아, 그쵸? 네. 자, 걔를, 얘를 S1, S2라고 하자. S2는 2분의 1, 네. AB, 네. 사인 D인가? 네. 사인 3분의 2 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죠? 네. 그러니까는 2분의 루트 3이네. 네. 됐나? 그래가지고 4분의 루트 3. 그럼 내가 구하는 활꼴의 넓이는 1에서 2 뺀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란 넓이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네. 됐니? 자, 그럼 보자. 어떻게 구한다고? 원 두 번 더하고 활꼴 두 개 빼요. 됐니? 네. 원의 넓이가 얼마니까? 파이. 파이니까 두 개 더하면 2파이죠? 거기서 요거를 요거의 두 배를 빼면 되겠지? 네. 그러면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빼니까 3분의 8, 3분의 4파이, 그쵸? 3분의 4파이에서 플러스 2루트 3 한 게 저 놈의 넓이겠지.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죠. 네. 그게 이제 S인 거야. 네. 맞지? 네. 아우, 자리가 없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S분의 지금, 아, 지우자 그냥. 짜증이 많아. 짜증이 많아. 자, 그러면 좀 전에 내가 구한 넓이가 걔를 S라고 했을 때 걔가 얼마냐? 3분의 4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었죠? 3분의 4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내가 구한 그 원 두 개 겹쳐 있는 거의 넓이였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 쟤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지. 네. 그리고 얘로 이렇게 내렸을 때 생기는 정사형은 이렇게 되는 노란 모양으로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60도잖아.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멀리 갔니?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 내가 구하는 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죠, 그쵸? 맞아요. 그래, 여기가 몇 도? 30.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각도는 지금 30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돌아가서 한 거죠, 그쵸? 어쨌든 얘를 갖고 이 변의 이 넓이 가지고 요거 표현할 수 있지? 네. 뭐 식을 써도 되지만 이 변의 길이가 1이면 밑변의 길이는 뭐야? 코사인 30도죠? 맞지? 그러니까는 뭐야? 여기다 코사인 30만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원하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하시면 S'은 얼마? 3분의 2 루트 3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3. 4분의 3? 하면 되겠네. 맞니? 네. 몇 번? 5번. 5번 나오겠죠? 어렵다. 왜 그래? 이거 이두이다. 빨리 끝내야 돼.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 뭐야? 나이스. 맞으면 좀 안 해. 자, 다음. 자, 12번 봅시다. 자,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있잖아.
원기둥 세 개가 있대, 그치? 예. 근데 그 원기둥 세 개의 반지름이 다 똑같고 높이만 다르대. 예. 됐나? 예. 자, 그랬을 때 주어진 거를 조금 그 이쁘게 형상화를 한번 해보면 점 세 개가 있고요. 오, 여기가 Q, P, P, R이라고 돼 있고. 바대야, 또 씨.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일단 봅시다. 자, 봐봐. 여기 원기둥이 있고 여기 원기둥이 있고 여기 원기둥이 있는데 지금 이 높이가 이게 조금만 그림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현실 성이 좀 없어서 우리 예술가들은 자기 그림을 만들고 오호 예술가였어 진짜 자 뭐냐면 보자. 자, 원기둥의 중심만 갖고 지금 그림을 표현한 거야. 다 그리기 귀찮아서. 뭐, 능력이 안 돼서도 있고요. 근데, P, Q, R이라는 거를 보면, P가 제일 높이가 낮고, 그 다음이 Q고, 그 다음이 R이, 아니, R이 제일 높잖아. R이 제일 높네. 아. 와, R이 제일 높네. 니의 맛을 써. 나가. 요렇게. 됐나? R이 제일 높은 요런 상태야. 맞지?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걔네가 무슨 삼각형이래? PQR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했으면 저 중에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그 12번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해보자. 누구랑 누가 같을 수밖에 없니? 자, 일단 첫 번째 QP. QP랑 PR 같을 수 있나? 아니요. 없죠. 왜냐면 R이도 높은 곳에 찍혀 있는데 어떻게 같아? 네. 맞지? 걔네 중에 같을 수 있는 애는 누구뿐이 없다? Q와 QR밖에 없죠. 얘네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해 됐나? 네. 자, 그럼 잘 봐. Q와 P의 정사형과 Q와 R의 정사형 그리고 P와 R의 즉 그 세 변의 모든 정사형의 길이 같지? 네. 왜냐면 걔는 위에서 보면은 그 똑같은 원 세 개가 있고 걔네가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원 하나 있고 여기도 원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도 원 하나 이렇게 있는 모양이니까 걔네 정사형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지. 됐나? 즉 요 QP가 이런 거, PR이 이런 거, QR이 이런 거니까 정사형의 길이는 같아. 맞아? 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얘네의 정사형이 같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높이도 어때야 돼? 그래야 같아지겠지. 무슨 소리야? 첫 번째 그 원기둥에서 두 번째 원기둥으로 갈 때 3cm가 올라갔으면 세 번째 갈 때도 3cm가 올라가야겠지. 아, 걔네의 그 올라가는 그 숫자의 크기는 똑같겠구나. 됐나? 네. 일단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밑에도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삼각형과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 60도다라고 되어 있다. 네. 여기가 사실은 조금은 어려워. 그게 60도인 걸 가지고 사실 알 수 있는 게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혹시 이거 답지 보고 푼 사람은 좀 이해를 사실은 해줘야 돼. 자, 그럼 잘 봐. 그 60도를 뭘 구할 수 있나 보세요. 얘를 밑으로 내리자. 얘를 이 삼각형을 밑으로 쭉 내렸을 때 그 만드는 어떤 교선과 그 수직인 애들이 이루는 각도가 뭐 지금 60도라고 지금 한 건데 지금 얘를 밑으로 내리면 일단 P가 제일 먼저 만나잖아. 그럼 교선의 모양을 좀 예측하기가 지금 어렵거든. 맞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꼼수를 부릴 건데요. 봐봐.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물론 꼼수는 아니라 이제 보조선을 긋는 거야. 이쁜 보조선을. 요 중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으면은 얘는 수직이고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겠지. 네. 맞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네. 근데 그 두 길이는 뭐냐면, 그럼 봐봐. 그 그림 보고 얘기합시다. P와 R의 중점은 Q랑 이을 수 있겠지. 네. 그러면 그 Q랑 이은 선이 지금 빨간 선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 선은 밑면과 평행. 평행하죠. 그게 아까 요만큼이 3이고 3이면 요만큼도 3입니다라고 한 거란 말이야. 옆에다 보조선을 물론 하나 더 그려서 증명해야 되지만 생략할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요 빨간 선과 밑면이 평행하다는 거 됐니? 네. 그래가지고 얘를 밑으로 쭉 내리잖아. 그럼 쭉 내리면 요 빨간 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 교선 역할을 한다고. 알겠니? 네. 이게 왜냐면 그 교선은 그 뭐냐 그 면과 당연히 평행해야 될 거 아니니 그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쵸? 그래가지고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면 예, 그 면 위에 요 반쪽이 이렇게 뾱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됐어? 네. 즉 안 보이는 데가 있네. 요 PR 보자. PR. 피알이 빨간 애랑 뭐 하고 있죠? 교선의 수직인 거지. 네. 됐나? 이해 되니? 네. 이면각이란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잖아. 이거 이거만 보고 끝냅시다. 그래서 요 파란 애는 교선의 수직이란 말이야. 네. 맞지?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빨간 선이 이렇게 돼 있고 파란 선이 지금 요래 올라와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란 말이야. 지금 얘는 그 이등변 삼각형의 반쪽인 거지. 근데 빨간 거랑 파란 게 뭐 하고 있다고? 그래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그 높이 역할을 했으니까 이게 수직이란 말이야. 맞지? 네. 근데 요 그럼 봐봐 파란 게 빨간 거랑 수직이죠. 네. 그럼 내가 파란 거에서 밑에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 있거든. 네. 맞지? 그러면은 파란 거의 정사형이 요 노란 선분이라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 이 빨간 놈의 노란도 수직이고 파란도 수직이게 되죠. 네. 무슨 소리야? 파란 거의 정사형을 쓸 때 60도를 쓸 수 있다는 말이지. 네. 됐나? 이해되죠? 근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대충 뭐 그러겠지라고 하고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왜? 근데 노란 거는 구하기 쉬웠단 말이야. 됐죠? 노란 게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니까 그러니까는 요 밑에 있는 밑변의 요 길이는 2루트 3인 거고 그래서 얘네가 이루는 각에 60도를 써먹어도 된다. 그 소리야. 알겠니? 되죠? 그러면은 위에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게 4여야겠죠? 그래야 예분의 얘가 아니지 얘가 3루트 3여야겠지? 그래야 예분의 얘 하면 2분의 1 되잖아? 60도니까 코사인 6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윗변 이 파란 변이 4루트 3여야겠죠? 그래야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지? 그래서 요 파란 놈이 4루트 3이 나오는 거야 요 길이가. 됐나? 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뭐야 원기 중에 높이죠 그쵸? 네. 근데 봐봐 요 파란 게 4루트 3이다 맞지? 예. 근데 얘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노란 선분을 얘랑 평행한 거를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3인 거란 말이지. 근데 그때 나오는 저 모양에서 알록달록해 하나 더 있었어. 끝났다. 요 녹색 길이가 즉 이거죠. 네. 근데 이 녹색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 높이 차이. 그치. P라는 중심부터 R이라는 중심까지 거리가 높이거든. 네. 높이 차이. 그쵸? 무슨 소리야? P부터 R까지 그 높이가 녹색인 거죠. 네. 됐나? 근데 지금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4루트 3이니까 요건 얼마겠어? 6. 6이겠네 그치? 1대 루트 3대 2니까 되나? 그래가지고 녹색 길이가 얼마나? 6. 6이다. 근데 우리 아까 뭘 알았어? 높이 차이는 똑같은 만큼 올라갔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 두 개 차이가 6이니까 하나 차이는 얼마? 아. 3. 근데 맨 처음 작은 놈의 높이가 얼마랬으니까? 8.
다음 놈은 11이랑 14가 되겠죠. 됐나? 네.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겠지. 네. 아 뒤에 있는 두 개가 쉬운데 아깝네요. 자 여튼 한 달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도 한 두 장 정도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다간 숙제 꼼꼼하게 해봅시다. 상준이가 좀 꺼줘.